안녕하세요. 어린이를 위한 방송, 어린이와 함께하는 방송, 재밌고 알찬 방송, 어린이 라디오 박정선입니다. 오늘 어린이 라디오 33회 방송은 특집 방송으로 진행되는데요. 저희가 지난번에 22회 때 33회도 특집으로 진행하겠다고 했었는데 오늘은 정말 아주 특별한 방송이에요. 저는 여기 수해초등학교에 와서 공개방송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수해초등학교가 어딘지 모르시죠? 수해초등학교는 자그마치 충청북도 충주시 저 멀리에 있는 충청북도에 사는 친구들한테는 와 우리 동네다 생각할 수 있겠네요. 있는 학교입니다. 제 앞에는 수해초등학교 어린이들이랑 선생님들이랑 또 그 뒤에 학부모님들까지 와 계신데요. 자, 우리 인사 한번 해볼까요? 우리 어린이 라디오 친구들한테 안녕하세요. 좋아요. 이 소리만 들으면 사람들이 우와 수해초등학교 되게 큰 학교인가 봐. 한 애들이 100명쯤 있나 봐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죠. 근데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띄엄띄엄 앉아있어서 마치 100명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착각이 들 정도예요. 오늘 수해초등학교에서 하는 어린이 라디오 방송 먼저 1, 2학년 어린이들의 힘찬 노래로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친구 맞죠? 네. 목소리가 너무 예뻐가지고 선생님이 깜짝 놀랐는데 첫 부분만 잠깐 한 번만 다시 불러줄 수 있어요? 아까 목소리가 엄청 우렁차가지고 선생님이 되게 씩씩한 친구인가 보다 그래서 이따가 한번 시켜봐야지 했는데 너무 떨려. 지금 우리 친구 손이 완전히 흠뻑 젖었어. 아이고 아까는 근데 어떻게 했어? 옆에 친구들이 있어서 힘이 났어요? 아 그렇구나. 지금 혼자 있으니까 너무 떨려요? 알겠어요. 잘 들어가세요. 우리 2학년 친구들 너무 목소리가 그냥 까랑까랑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야 진짜 선생님이 말 시키면은 막 이렇게 자랑자랑 할 줄 알았는데 부끄러움이 많네. 부끄러움을 참고 다 같이 그렇게 불러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정말 잘 들었어요. 아 맞다. 지금 들으시는 우리 열아친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다면 꼭 눌러주시고요. 수해초등학교 오늘 친구들이
사연을 많이 보내줬어요. 제 느낌에는 우리 1학년 빼고 거의 모든 친구가 다 사연을 보내준 것 같아요. 제가 그 사연들을 읽으면서 정말 깜짝 놀란 게 우리 수유초등학교 되게 학교가 분위기가 되게 좋구나 라는 거를 알았어요. 친구들끼리도 굉장히 친하고 선생님하고도 친하고 그래서 야 진짜 너무 재밌는 사연이 많아서 오늘 정말 기대되는 방송이에요. 그 중에서도 특히 우리 어린이 라디오에 한 번도 방송되지 않은 소재를 쓴 사연도 많았어요. 자, 그 중에서 첫 번째 사연 3학년 송주찬 친구가 보내준 사연인데요. 제목은 틀이 많은 친구라는 제목이에요. 제 친구는 뭐만 마시면 트림을 해요. 그 친구는 부르면 대답도 트림으로 해요. 특히 우유를 마시면 트림을 많이 해요. 한 모금에 네 번씩 해요. 트림으로 노래를 불러요. 저는 그 친구 때문에 시끄럽지만 재미있어요. 이렇게 보내줬어요. 우리 글을 쓴 송주찬 친구랑 선생님 트림하는 친구가 궁금해요. 두 분 다 나와보세요. 잠깐만. 자, 송민한 친구, 이런 글을 쓰면 친구가 너무 창피할 것 같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트름으로 노래를 부른다고 그랬어요. 들어본 적 있어요? 그럼 트름하는 친구, 맞아요? 한번 해보긴 했어요? 그럼 한번 트름으로 노래 지금 불러볼 수 있어요? 안 돼요? 그러면 살짝. 트름 한번. 부끄러워요? 그럼 이거 물어볼게요. 트림은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면, 근데 트림하는 친구라는 글을 친구가 써서 사연으로 냈잖아요. 네. 기분 나쁘지 않아요? 아니요. 기분 안 나빠요? 네. 왜요? 둘이 친해요? 네. 아,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었구나. 알겠어요. 고마워요. 우리 수유초등학교는 엄청 시끌벅적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엄청 시끌벅적해요? 그래요. 특히 4학년 친구들의 글을 보면은 수혜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학교생활이 정말 궁금해져요. 우리 정하영 친구는 세상에 이런 반이 있을까 싶어요. 우리 반은 진짜 세상 기괴합니다. 1번은 강호동 이기는 무서운 여자친구, 2번은 2년째 여름도 겨울도 털실내와 친구, 3번은 그냥 이상한 친구, 4번은 무서운 곡등이, 5번은 무서운데 웃기네, 6번은 달걀 품은다, 7번은 저인데 자기가 자기 보고 저도 그냥 이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계의 끝판왕, 천국과 지옥이 오가는 땜빵 선생님. 진짜 이런 반 없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우리 김도아 친구는 우리 반은 비정상입니다. 아동 속달처럼 힘이 센 친구도 있고, 그 친구가 무서워서 피해 다니는 친구도 있고, 코가 뚫릴 만큼 코를 많이 파는 친구도 있다. 그리고 우리 반은 두꺼비도 있다. 그리고 우리 반에서 진짜 두꺼비가 아니라 별명이에요. 별명이구나. 우리 반에서 제일 이상하고 비정상이고 못생긴 사람은 우리 반 선생입니다. 그리고 우리 권혁찬 친구는 요즘 선생님이 심상치 않습니다. 저희가 철봉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잘난 척 하시려는지 철봉에서 한 바퀴 휙 돌았는데 배터리 보였어요. 선생님 배터리 좀 깎으세요. 자, 이런 사연까지. 그래서 선생님이 진짜 4학년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4학년 담임선생님을 잠깐 모시고 정말 괴상한 선생님인지 못생긴 선생님인지를 좀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4학년 선생님이 누구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4학년 배터리 선생님입니다. 선생님 인기가 엄청 좋은 것 같은데 선생님 철봉을 잘 하시나 봐요? 철봉 우리 반 아이들하고 한번 했는데요. 네. 우리 반 아이들이 자꾸 더 높은 데를 넘어보라고 시켜가지고 하다가 제가 지금은 보여드릴 수 없는데 보여주시면 안됩니다. 털이 저는 보고 싶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 친구들이 말한 것처럼 4학년 친구들 그렇게 괴상한가요? 그 반이?
우리 반 친구들이 뭐 괴상한 것보다는 굉장히 개성이 있고 네. 또 저랑 또 친해요. 아. 네, 그래서 학교에서 이제 재밌게 지내다가 네. 근데 이상한 거는 집에 갈 때 굉장히 피곤합니다. 네. 분명히 재밌었는데 네. 집에 갈 때는 굉장히 피곤해요. 네, 재밌었으니까 피곤한 게 아닐까 싶네요. 너무 오랫동안 놀아서 그런 것 같아요. 이대로 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는 이거 사연을 읽고 진짜 4학년만 기괴한가 보다 그랬는데 다른 학년들도 다 엄청 재밌게 학교를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 어때요? 수혜초등학교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좀 더 재밌고 막 활발한 학교 아닌가요? 제가 그 서울에서 계속 근무를 하다가 2년 동안 여기에 이제 파견을 나온 상태인데요. 아. 서울 친구들도 물론 굉장히 좋았지만 이곳 수혜초등학교 학생들은 특히 이제 이 자연 속에서 또 있다 보니까 그런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또 굉장히 개성 있고 또 밝고요. 굉장히 멋진 아이들입니다. 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고 싶었던 거는 그 김재현 친구가 우리 반은 벌의 천국이다. 왜냐하면 벌이 한 20마리는 들어오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반에 미니 체육관이 있어서 놀고 싶은 건가? 라고 했는데 미니 체육관이 있나요? 조금 옆에 우리 학교 교실에 들어와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아이들이 잘 놀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놨거든요. 모든 학년이요? 아니면 4학년만? 아니 모든 학년이 조금씩은 있습니다. 네, 독특하게. 네, 그래서 네, 벌이 들어오면 이제 대현이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벌이 우리 반에 있는 미니 체육관에 놀러 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군요. 정말 뭔가 들썩들썩 신나는 우리 4학년들도 또 장기자랑을 준비했다고 하는데 네. 들어볼까요? 4학년의 민요 네, 메들리를 들려드립니다. 네, 어서 나와주세요. 그런 느낌이었는데 제가 또 수혜초등학교에서 또 감동받은 게 있는데 아까 2학년이 노래 부를 때도 느꼈는데 돌아가면서 독창을 하고 합창을 하고 지금도 또 돌아가면서 장구를 치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굉장히 이 친구들을 배려를 많이 해주시고 물론 친구들이 너나 없이 다 잘하니까 그러겠지만 그런 모습이 되게 감동적이네요. 정말 너무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맞아요. 따봉이에요. 저도 여러분들 학교에 되게 감동받았지만 여러분도
학교 다니면서 우리 학교가 정말 정말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런 사연들도 많이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잠깐 우리 교장 선생님 모시고 학교 자랑이랑 그런 것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교장 선생님 나와주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수해초등학교 자랑부터 먼저 좀 해주세요. 먼저 우리 수해초등학교와 또 우리 수해초등학교 병설 유치원에 와야 할 이유이자 특별한 보물 7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우와. 아, 먼저 첫 번째 보물. 정말 아름다운 그 학교 풍경. 바깥의 풍경뿐만 아니라 우리 학교 안에 교실의 그런 환경이 모두 다 최적화된 그런 환경입니다. 먼저 이제 그 교실 밖에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차가 다니는 길과 학생들이 걸어올 수 있는 그런 보차도 분리가 되어 있어서 안전한 장소이고요. 또 운동장이나 트램폴린 같은 놀이시설로 마음껏 운동할 수 있고요. 교실로 들어오면 우리 1, 2, 3학년은 편백나무로 되어 있어서 그 아토피 피부질환이 있는 친구들에게 아주 좋은 환경이 되고 있고요. 책상과 의자가 다 편백나무예요? 벽면이요? 벽면이죠. 네. 와. 또 4, 5, 6학년에게는 그 교실 한편에 그 독서할 수 있고 그 보드게임 할 수 있고 아까 뭐 미니 체육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런 공간들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그리고 수납장도 넉넉하여서 쾌적한 교실 공간 가운데 생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도와 교실로 이어지는 공간을 새롭게 혁신해서 아이들이 쉴 수도 있고 대화도 하고 다모임에서 협의한 내용을 홍보하는 그런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 보물은 다양한 방과후 교육 활동을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컴퓨터, 로봇, 영어, 역사교실, 창의미술, 토탈공예, 사물놀이, 통기타, 우쿨렐레. 특히 여기에 더해서 다양한 체육활동까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승마, 골프, 승마 골프하니까 눈이 동그래지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니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승마는 여기 인근에 파3 골프장이 있어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가서 하고요. 네. 아 골프는 그렇게 하고 네. 승마는 우리 학교에 말이 두 필이 승마장에서 말이 옵니다. 저희 학교 운동장 학교로요? 네네. 저희 학교 운동장 한켠에 이렇게 승마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어요. 우와 부럽다. 그래서, 너무 좋죠? 승마? 네. 여러분들 참 좋아요. 아이들이 이 동물과 함께 하니까 무척 친숙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예. 네. 그래서 승마와 골프, 또 축구, 또 태권도, 뉴 스포츠, 또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영은 못하지만 대신 인라인 스케이트, 또 겨울에는 우리가 스키 캠프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와. 자, 다음에 세 번째 보물은 우리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연계 징검다리 교육과정이 운영되어 있어요. 그래서 동생들에게 책도 읽어주고 숲체험도 같이 가고 전래놀이도 함께 즐겨서 마치 가족처럼 서로 아끼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손도 잡고 그런 착하고 바른 인성이 길러지고 있습니다. 또 네 번째는 함께 협력하며 공부하는 모습입니다. 우리 소인수 학급의 장점을 살려서 오히려 더 풍성한 학습 활동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렵지만 어려운 공부도 놀이처럼 재미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들과 아까도 보면 자기 혼자는 용기가 안 나지만 친구들이 함께 있으니까 한 소리로 노래 부를 수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친구와 함께 공부하면서 협력하고 협동하는 그런 가치를 또 아이들이 또 발휘할 수 있는 그런 환경입니다. 다음에 다섯 번째는 아이들이 도전할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그 도시에는 여러 명이 있다 보면 이렇게 나와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까도 이렇게 또 보시다시피 장구도 돌아가면서 치고 예. 노래도 이렇게 각자 그러잖아요. 예. 이렇게 서로 소인수다 보니까 서로 그렇게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어요. 예.
아이들에게는 그런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것들이 또 우리들의 할 일인가 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도전 정신으로 반짝반짝 빛이 나는 학교입니다. 여섯 번째, 우리 25명의 우리 학교 교직원입니다. 우리 선생님들은 정말 자랑을 하면 모이기만 하면 아이들 칭찬을 해요. 아, 오늘은 누가 이랬어요. 누가 참 이뻤어요. 그리고 함께 수업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십니다. 또 선생님들마다 각자 특색 있는 자기들만의 수업 전략을 갖고 계셔서 아이들이 스스로 발표하고 문제 해결할 수 있도록 수업을 디자인하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 아이들이 정말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서로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이 이렇게 눈으로도 볼 수 있는 네, 그런 학교입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보물은 주소를 변경하지 않고도 전학과 입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졸업 후에는 또 시내 중학교에 가고 싶으면 시내 중학교도 갈 수 있고요. 왜냐하면 충주교육지원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지역 상생학교로 지정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일곱 가지 보물을 간직한 수해초등학교, 작지만 자라난 어린이들에게 큰 희망이 되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물 같은 학교입니다. 맞죠? 네! 야, 근데 요즘 교장 선생님이 이렇게 수해초등학교 좋은데 약간 고민이 있으시다고 들었는데 어떤 고민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학교들이 35명이거든요. 아, 참 너무 좋죠. 근데 내년도 입학생이 한 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게 고민이에요. 그러면 후년도는 어떨까 했더니 후년도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두 명이나 아니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위기가 생기고 있어요. 저희 선생님들이 모여갖고 대책도 만들고 그다음에 학교 홍보도 해야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인근 저 시내 큰 학교 가서 이제 홍보도 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또 왜냐하면 주소 변경 없이도 학교에 올 수 있으니까. 그 주소 변경 없이 충북 안에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예.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아파트 그 게시판에도 예, 붙여놓을 그런 홍보지도 지금 이렇게 제작해 놓고 있습니다. 예. 물론 제일 좋은 거는 우리 여기 수해 마을로 이사 와서 그쵸? 가까이에서 다니면 좋겠죠? 우리 수해 초등학교의 고민을 오늘 교장 선생님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아, 그 고민 해결법 저 좋은 생각 있어요 하는 사람 혹시 있나요? 지금 교장 선생님이 우리 수해초등학교에 학생 수가 너무 적어서 고민이라는데 이러다가는 학교가 없어지면 어떡하나 그걸 되게 걱정하시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홍보하고 있어요. 엄마 아빠 할머니 할아버지가 수해초등학교 홍보하고 계시다. 첫 번째. 와, 또 다 좋은 의견 있어요? 엄마 시간이 아니라 잠깐 나와보세요 우리 친구. 지금 현재 우리 수해초등학교를 살리기 위한 마을의 동향이 어떻게 됩니까? 그 7살 어린애가 한 명 있는데 걔가 1년 뒤에 저희 학교 온대요. 우와. 그렇다면 만약에 그 7살 어린이가 우리 수해초등학교에 온다면 나는 어떻게 해줄 거다 이런 얘기 한마디 해주세요. 잘해줄 거야. 어떻게 잘해줄 건데? 와보면 알아요. 와보면 알아요. 우리 수해초등학교가 얼마나 좋은 학교인지. 아, 또 다른 의견이 혹시 저 좋은 생각 있어요? 하는 친구 있어? 나와보세요. 의견은 아닌데, 탑찬이랑 창필이라는 애가 병사 유치원인가 거기에 전화 온대요. 오, 이건 소식이네. 기쁜 소식. 네, 두 명이요. 그 두 명은 지금 몇 살이에요? 아마도 7살인가 6살. 야, 진짜요? 네. 와, 누구한테 들었어요? 그 애들이 말했어요. 아, 아이들 본인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진짜 확실하네요. 알겠습니다. 좋은 소식 고마워요. 예. 아니, 지금 교장 선생님뿐만이 아니라 이 어린이들도 막 우리 학교에 신입생 들어오는 거에 엄청나게 관심이 많아서 주변에 6살, 7살 있나? 그것도 궁금해하고 또 막 소문도 퍼뜨리고 야, 우리 학교 와! 막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걱정 없겠네요, 선생님. 네, 그러네요. 저희가 막 찾아올 필요도 없었네요. 뭐 충분히 아주 아주 학교가 잘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벌써 지금 제가 들은 7살만 몇 명인지 모르겠네요.
그래도 또 혹시 전학을 고민하시는 부모님들 아니면 이 근처에 이사 올 생각이 계획이 있으신 어머님들도 우리 수혜초등학교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말 정말 학교가 예쁘고 선생님들도 너무 좋으신데 일단 선생님들이 좋으신 거는 빈말이 아니라 우리 친구들의 표정과 이런 걸 보면 좋은 환경에서 아이들이 배우고 있고 또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알 수 있어서 그거는 염려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네, 네. 수혜초등학교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미 고민이 해결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너무 기쁩니다. 그렇지만 이제 우리 학교 최고다 막 그러긴 했지만 그래도 역시나 우리 학교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 곳이니까 우리 친구들한테 그렇게 즐겁기만 한 곳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2학년 강태희 친구는 학교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어요. 나는 숙제가 힘들다. 숙제가 없었으면 좋겠다. 특히 독서 일기, 생활 일기가 힘들다. 그래도 참고 한다. 하고 나면 개운하다. 선생님 숙제 좀 없애주세요 이런 글을 썼는데 이 친구 글도 그렇지만 2학년들이 쓴 글에서 하고 나면 개운하다 개운하다 이런 표현들을 어떻게 이 2학년들이 해낼 수 있는지 너무 놀라웠거든요. 그리고 다른 2학년에 시도 한 편 있었는데 우리 김예중 친구 교장 선생님이 앉으셨던 자리인데 조금 크게 읽으세요. 시작. 예중이고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어요? 제가 진짜 어린이들 사연을 보면서 놀란 거는 다들 글씨를 너무 잘 쓰고 뭐 5학년, 6학년은 글씨를 잘 쓸 수도 있죠. 근데 진짜 2학년들이 글씨를 너무 잘 쓴 거예요. 특히 예중이는 이거 선생님이 혹시 대신 써준 거 아니죠? 글씨를 너무 잘 썼어요. 그러면 예중이가 너무 부끄러워하니까 선생님이 대신 읽어줘 볼게요. 학교 김예중. 바람의 태극기가 펄럭펄럭. 바람이 멈추면 태극기도 멈춘다. 태극기는 바람을 버티려면 힘들겠다. 도와주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너무 잘 썼죠? 그래서 저는 근데 왜 제목이 태극기가 아니고 학교일까? 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아마 선생님이 학교를 소재로 한번 글 써보면 어떠니? 하셨을 것 같고 우리 예중이가 학교로 생각하니까 맨 처음에 태극기가 떠올라서 이 풍경을 쓴 것 같아요. 맞아요? 이제 본인이 좀 읽어볼 힘이 났어요? 그러면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겠죠? 태극기를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평소에도 누구 잘 도와주는 편이에요? 아니에요? 안 도와주는 편이에요? 근데 왜 태극기는 도와주고 싶다고 썼어요? 그냥요. 그냥요? 태극기가 어떻게 힘들 것 같아요? 태극기가 비 오는 날, 바람 부는 날, 눈 오는 날 중에 어떤 날이 제일 힘들 것 같아요? 바람 부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제일 힘들어 보여요? 왜요? 막 펄럭펄럭 하니까? 근데 여기에 바람을 버티려면 이런 표현이 정말 너무 인상적이었거든요. 생각이 바로 났어요? 버티다? 바람을 버티려면 이런 표현 너무 좋았는데 본인도 좋았다고 생각해요? 예중아, 목소리 어디 갔어요? 우리 예중이 목소리? 목소리 있는 거 맞죠? 한번 소리 질러보세요. 목소리 있는 거 맞는데? 참나, 이렇게 글을 잘 쓰는데 또 저렇게 부끄러움이 많네요. 너무 사랑스러운 우리 2학년이었어. 진짜로 우리 수혜초등학교 너무 재밌는 사연이 많은데 제니라는 제목의 고유주 친구가 쓴 사연이에요. 제니, 성남에서 아주 귀여운 웰시코기를 키웠습니다. 이름이 원래 제리였는데 할아버지가 발음이 안 되셔서 제니라고 불렀습니다. 할아버지가 원래 키우던 개들 4마리가 있었는데 그 개들에게도 제니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올해 제니 1이 새끼 개 5마리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니 1, 2, 3, 4에서 5, 6, 7, 8, 9가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있는 개는 다 제니인 거예요. 그래서 제니야 하고 부르면 한 달 반도 안 된 개들이 다가옵니다. 귀엽습니다. 이렇게 써주셨어요.
할아버지가 아직도 개를 키우고 계세요? 네, 예전부터 많이 키웠어요. 9마리를 다 키우셔요, 지금도? 네. 세상에, 근데 할아버지가 9마리를 다 돌보세요? 산에서 어차피 어미개가 돌보니까 네. 사료 챙겨주고 물 챙겨주는 거 빼고는 많이 안 하세요. 똥 치워주고 이런 거. 정말로 그 개들의 이름이 다 제니예요? 네.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제니야 그럼 개 9마리가 다 모여들어요? 3마리는 그 가져 나갔고 그냥 멀리서 보고 있고 네. 새끼 강아지들은 집에 있다가 나오고 그러면 할아버지 말고 우리 친구가 유주가 가서 제니야 해도 다 와요? 네 사람을 워낙 좋아해서 사람 워낙 좋아해요? 네. 그렇구나 할아버지한테 자주 놀러 가요? 산에서 키우는데 가끔가다 한 번씩 놀러 가요 그럼 우리 유주는 이 사연을 보낼 때 여러 가지가 있었을 텐데 할아버지 사연을 보낸 이유는 있을까요? 그냥 개들한테는 맨날 제니라고 그러고 엄마랑 아빠한테 제 이름 부르고 막 그래서 엄마 아빠한테 유주야 막 그러시고 근데 어르신들은 다 그러세요 그게 재밌어서 글을 쓰게 됐구나 아 네 나와줘서 고맙고 대답 잘해줘서 고마워요 네 아 역시 이제 한계에 올라가니까 대답을 잘해줘서 좋네요 자 그 다음 사연도 아주 재밌는 사연인데요 이번에는 송두호 친구가 써준 사연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송두호입니다 약 14개월 전에 두 번째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동생 덕분에 아기 돌보는 건 많이 늘었지만 게임하는 시간은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도 아기와 놀 때 재미있을 때도 많았습니다. 6개월 정도까지는 기어다니지도 못해서 항상 재워주기만 했습니다. 그 뒤로는 기어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 뒤로 침대에서 레슬링을 했습니다. 제가 던져줬더니 아주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은 아기도 레슬링을 하고 말도 조금씩 하고 있습니다. 아기 보기는 귀찮아도 놀 때는 재미있고 솔직히 제 눈에는 못생겼습니다. 엄마랑 아빠는 매일 예쁘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써줬어요. 여기서 정말 정말 궁금한 거는요. 침대에서 던졌다고 그랬잖아요. 아기를 던져도 되나요? 안 되나요? 아기가 다치지 않을까요? 별로 안 다치던데요. 어디서 어떻게 던진 거예요? 침대에서 아주 살벌하게 던졌어요. 아기를 안아서? 네. 안아서 위에서 휙? 아니요. 그럼 어떻게? 이렇게요. 아, 이렇게? 네. 그렇게 해줬더니 아기가 좋아해요? 네. 우리가 흔히 둥가둥가라고 얘기하는 걸 해줬다는 얘기구나. 근데 여기 보면은 두 친구가 두 번째 동생이 태어났다고 썼거든요. 네. 첫 번째 동생은 몇 살이에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요. 아, 첫 번째 동생 3학년. 그러면은 우리 친구도 아기 동생이 있는 거네요? 근데 저 친구가 아니라 형이 더 많이 돌봐줬어요? 네. 왜 그랬을까요? 제 친구는 게으름쟁이에요. 아, 게으름쟁이에요. 두호의 동생은 이름은 뭔가요? 송두찬이요. 아, 두찬이! 두찬이 스트림하는 친구, 쓴 친구죠. 예. 그래서 지금 많이 컸겠네요? 예. 잘 기어다니죠? 걸어다녀요. 걸어다녀요? 말은 얼만큼 해요? 무슨 말 할 줄 알아요? 아빠 엄마밖에 못해요. 아, 오빠는? 조금씩 해요. 아, 그리고 여동생이구나? 오빠 그래요? 네. 그러면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요? 예. 그냥 그래요? 그 동생이 제일 좋을 때는 언제? 예쁠 때는? 잘 때요. 잘 때? 아니, 이거 무슨 애기 엄마들이 하는 대답이랑 똑같은 대답을 하네. 동생 잘 돌봐주고요. 예, 오늘 재밌는 사연 고마웠어요. 자, 이렇게 재밌는 사연 들어봤는데 우리 이번에는 5학년들 피아노 연주와 리코더 준비했다고 했어요.
저희가 작은 방송이라서 죄송할 따름이에요. 여러분들의 그런 멋있는 솜씨에 걸맞는 뭔가 네, 그런 그렇지 장비 그런 걸 갖고 와서 더 멋있게 찍어주고 싶은데 그렇게 못해서 너무 안타깝고요. 아, 새 명의 리코더의 합주와 화음도 너무 아름답고 또 피아노와 같이 어우러진 음악이 너무 좋았어요. 히사시조의 썸머라는 곡이었는데 나른한 더운 여름 날이 떠오르는 그런 멋진 연주였습니다. 우리 모두 너무 연주가 감동적이어서 우리도 모르게 탄성을 자아내게 했던 시간이었어요. 아, 고맙습니다. 또 재미있는 사연들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우리 4학년 못지않게 6학년도 굉장히 분위기가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 김강현 친구는 우리 학교에는 아재 개그를 많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애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이 글감을 정하라고 하셨는데 그럼 물감은 어때요? 라면서 아재같이 말합니다. 수아나 제발 그러지 마 이런 글을 써줬고 예, 우리 박서준 친구는 내 친구 치민이라는 글에서 우리 반은 재밌는 친구가 많은데 그 중에 치민이라는 재밌는 친구가 있다. 치민이는 언제나 넘어진다. 걸어도 넘어지고 뛰다가 넘어지고 점프 뛰다 넘어진다. 웃긴 아이다 이렇게 써줬어요. 사연에서 나온 수환이는 과연 어떤 글을 썼을까 궁금해서 읽어봤더니 제가 주말에 친구 안치민과 목욕탕을 갔습니다. 저희는 온탕보다 냉탕이 더 좋아서 냉탕에만 있었더니 갑자기 목욕탕 주인 아저씨가 야 이 자식들아 너네 때문에 물이 하얘졌잖아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을 보았더니 2시간 동안 냉탕에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냉탕이 2시간 있나요? 그래서 지인 아저씨 눈치가 보여서 온탕에 조금 있고 때 밀고 그냥 나왔습니다. 친구가 저희 때가 사람이 아닐 정도로 많이 나왔다네요. 그리고 그 친구가 넘어졌어요. 근데 다치진 않아서 다행이에요. 주인장 아저씨 죄송해요 이렇게 써줬어요. 근데 주인 아저씨 눈치가 보여서 얼른 나왔다 일 줄 알았더니 눈치가 보여서 온탕에 조금 있다가 때 밀고 나왔다. 네, 할 걸 다 하고 나온 거예요. 정말 궁금한데 우리 최수환 친구랑 같이 때를 밀러 갔던 안치민 친구 둘이 잠깐 나와볼까요? 안녕하세요. 최수환입니다. 저는 안치민이에요. 예, 예. 둘이 목욕탕에 자주 가나요? 아니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근데 어른들 없이 둘만 간 거예요? 네. 어떻게 목욕탕 갈 생각을 했죠? 원래 제 친구 서준이도 가는 건데 예. 가기 싫다 해서 어쩔 수 없이 저희 둘이 간 겁니다. 근데 그 2시간 동안에 냉탕에 있었다고 그랬는데 수영장에도 2시간 있으면 길게 있은 거 아닌가요? 목욕탕에서 2시간이나 있으면 몸이 다 퉁퉁 불지 않았어요? 별로 그렇게 통통 불진 않았습니다. 그럼 2시간 동안 냉탕 안에서 도대체 뭘 했나요? 예? 수영 연습했어요. 수영 연습했어요. 아, 목욕탕은 수영장 대신 쓴 거군요. 네. 예.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우리 치민 친구 친구들이 쓴 6학년 친구들이 쓴 글에 우리 치민 친구가 많이 나와요. 예. 근데 자꾸 넘어진다고 나오고 지금 여기 이 목욕탕 이야기에도 넘어졌다고 나오거든요. 자, 우리 치민 친구 왜 이렇게 자꾸 넘어지는 거죠? 다리가 자주 뼈서 그래요. 다리가 왜 자꾸 뼈요? 이상하게 걸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이상하게 걸어요? 어떻게 걷는데요? 잠깐 보여줄 수 있어요? 아니요. 치민 친구가 왜 자꾸 이렇게 넘어지는 것 같아요? 활기차서 그런 것 같아요. 아, 너무 활기차니까 막 까불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구나. 아, 비밀을 알았네. 본인이 많이 까분다고 생각해요? 네. 우리 어린이 라디오에 보면 맨 뒤에 곰이랑 문이랑 나오거든요. 네. 네, 거기도 좀 웃긴 얘기 많이 나오는데 혹시 봤어요? 아니요. 나중에 한번 들어보세요. 네. 되게 재밌을 거예요. 네. 자, 우리 나와줘서 고마워요. 아, 너무 재밌는 6학년들. 우리 6학년들이 또 동요 합창을 준비했다고 해요. 과연 어떤 솜씨를 보여줄지 우리 6학년들 좀 네, 나와주세요. 돌아오는 바람 바람 냄새
바람을 타고 스웨터로 떠난다. 말아주세요. 아, 마지막 두 번째 노래는 여러분들이 노래 가사를 바꾼 거죠? 네. 그 가사 누가 한 번만 다시 그 노래로도 불렀지만 읽어줄까요? 후회추 찾아가자 다시 또 한 번. 칸으로 쌓여있어 경치 좋구나. 코로나 문제없어 온라인 수업 없어요. 이름도 찬란하여 후회추라네. 후회추 멋있어 짱이야. 2절이었잖아. 1절은? 저 빨리 와라 빨리 빨리 와. 학교만 수다방방 신이 나구나. 학교 뒤 텃밭 식물 키워요. 생물 불꽃 방과수가 다양합니다. 최고 수혜주. 와! 이거 같이 바꿨어요? 네. 가사를? 네. 야 이거 어떠냐 이러면서? 와 진짜 수혜주 짱짱. 우리 6학년들 다시 한번 박수 쳐주세요. 네. 아, 정말 오늘 학교가 정말 너무 자랑거리가 많아서 예, 시간이 모자랄 지경이에요. 6학년 친구들은 우리 양경진 선생님이랑 같이 오이도 키우고 있대요. 오이가 잘 자랄까 걱정하는 우리 양상환 친구의 사연도 있었고 죽김이라고 하는 쓰레기 줍는 자원봉사 했다고 하고 6학년 그 수민 친구가 써준 글이었는데 죽김을 한 영상도 편집을 해봤다라고 하는 걸 봐서 정말 학교가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고 자연과 더불어서 오이도 키우고 또 즐겁게 뛰어놀 수 있는 너무 좋은 학교인 것 같아요. 제가 진짜 학교 칭찬을 어떤 멘트로 해야 될까 마지막에 했는데 본인들이 다 써왔어. 이름도 찬란하여 수혜초라네. 수혜초 멋있어 짱이야 막 이러면서 정말 너무 멋진 친구들이었어요. 자 오늘 어린 라디오 여기서 마무리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여러분도 오늘 재밌었나요? 네. 너무 재밌었고 너무 깜짝 놀랐어요. 정말 아 진짜 다음에도 또 수혜초에 놀러 오고 싶네요. 다음에 놀러 와도 또 재밌는 솜씨 자랑과 사연 보내주실 거죠? 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 꼬미랑 문이랑 아이고 꼬미야 왜 그래? 머리가 너무 아파. 많이 아파? 약 먹었어? 내가 퀴즈를 맞추면 나을 것 같아. 내가 문제 낼게.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끈은 뭐게? 글쎄, 골치끈? 아니, 내가 지금 머리가 아프잖아. 그러니까 약을 먹어야지. 아이 참, 안 되겠다. 세상에서 가장 골치 아픈 끈은 지끈이야. 아, 지끈. 퀴즈를 냈더니 머리가 하나도 안 아파. 무냐무냐 팔은 팔인데 소리를 내는 팔이 뭐게? 응? 소리를 내는 팔? 소리팔? 정답은 나팔이야. 따따따 따따따 나팔 봅니다. 이런 노래도 있잖아. 우리 같이 불러볼까? 시작! 따따따 따따따 주먹 손으로 따따따 따따따 나팔 봅니다. 우리들은 어린 음악대 동네 안에 질가지요. 하하하하 정말 재밌어. 그
그런데 나팔이 답인 문제가 뭐였지? 팔은 팔인데 소리를 내는 팔!